참 I'm the drama. I'm the dram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니가 왔습니다. 지금 엄청 많이들 들어오고 있구나. 좀 많이 끊기네. 많이 끊기네. 하하, 조금 많이 끊기네. 엄청 끊기네. 이거 어떡하지? 와이파이 꺼야 되나? 많이 끊기는데? 와이파이 꺼야 되나? 와이파이를 꺼야 되나? 와이파이를 꺼야 되나? 어떡하지? 지금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스키지기 도와줘! 와이파이를 꺼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아닌가? 지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냥 이대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현재 이제 와이파이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돌아온 것 같긴 하네요. 괜찮네. 이대로 일단 가봐도 되겠다.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창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를 보면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지금 아예 완전 딱히 막 뭐라 해야지, 그 찬이방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느낌이긴 해서. 네, 저는 역시나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 계속 작업 위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작업이랑 뭐 운동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누군가가 시키거나 아니면 뭐 억지로나 약간 그런 건 아닌데, 할게 많다 보니까 할 수 있을 때 계속 저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멤버들의 요청으로도 계속 뭐라 해야지, 이것저것 트랙 작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왜냐면 할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네, 하루들이 엄청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다행히, 엄청 다행히, 그 뭐냐, 아침부터 시차 적응을 되게 빨리 해서 그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작업을 하고 뭐 스케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작업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은 막 밤 늦게까지 이제 작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엄청 피곤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요새 되게 생활이 되게 괜찮아가지고,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너무너무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찬이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오늘이 160 3회인 걸로 알고, 그리고 네, 저희는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예!
In New York.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서 그런지 너무너무 지금도 사실 엄청 설레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스테이도 알겠지만, 저 뉴욕 처음 왔을 때 뭔가 되게 좋은 기억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다시 또 와서 또 설레는 것 같습니다. Yes, everyone, welcome to Chinese Room episode 163. And we're in New York. And it's been a while since I've been in New York. I think it's like my fourth or fifth time that I'm here. But the first time I ever came to the States was like a long time ago, and I came with Lily as well. But the whole experience was really good. So New York has like a special place in my heart. Unfortunately, we can't go out and see stuff. But the fact that I could be here, I feel like it's really really nice. So 어차피 오늘도 찬이의 방을 할 예정인데, 사실 좀어 생활이 너무 좋게 좋게 규칙적으로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예, 저도 오늘 좀 피곤하네요. 오늘 좀 약간 졸리기도 하고 피곤해서, 할수 있는 만큼 찬이 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고, 잘 마치고, 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었잖아. You can do it. 네. 막 엄청 피곤한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냥 좀, 이제 좀잘 때가 됐나? 약간 이런 느낌? 네, 오늘 하루도 좀 알차게 보냈다 보니, 예, 네,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Today I will be doing another Chinese room. And right now it's 11:30. Yes, it's 11:30. It's 11:30. And I don't know why, but because maybe my daily pattern has become so well made, is how should I put it? Like, because I've been waking up really early and sleeping early too. So I'd wake up early and then I would I guess work on some stuff. Then we could go to schedules, come back, work on some stuff again, and then fall asleep. But I've been sleeping really early, so I haven't been like staying up late doing stuff. So for some reason, I've been having this really nice pattern. So right now, I'm actually kind of pretty tired. So I'll see if I can, do Chinese room as much as I can, and then I will finish it off and go to sleep, go to dreamland. But anyway, before then, we a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Well, I'll try to give you guys a great time. So please stay tuned.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죠? 지금 한국은 그러면 지금 12시 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후 12시 반인데, 여러분들 밥은 먹고 있죠? 밥 먹고 있나요? 살 빠졌어요? 그럴 리가. 요새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차라리 오늘 애기 같아, 맞아요. 왜냐면 지금 메이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아기 같을 거예요. 아, 밥 아직 안 먹었구나. 안 왜? 붓기 없어서 그런데? Maybe. 좀 붓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Yes, I think so. 하루에 밥 열 공기 먹었잖아. 야, 열 공기야. 하루에는 열 공기 가능할 것 같은데. 열 공기? 뭐, 기본 두 공기에다가, 와, 중간중간 두 공기를 껴야 되구나.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지만, 억지로 하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바로 한번 천일의 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제가 또 특별히 엄청 크게 준비해 온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뭔가 이거를 준비해 오긴 했거든요. 준비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여러분이랑 같이 들을 음악을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네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진짜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뮤직비디오 되게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찬이의 뱅 오늘 찬이의 방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곡들도 너무너무 기대된다. 일단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바로바로 한번 가봅시다. Let's go. 첫 번째 노래는 최근에 나온 우리 트와이스 선배님들에서 우리 나연 선배님, 우리 나연 누나가 솔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 와, 뭔가 되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 진짜 오래 기다린 느낌이랄까? 뭔가 뭔가 되게 뭔가 이 순간만 이렇게 기다린 느낌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진짜로. 뭔가 제가 보는 이제 우리 누나들은 뭐 선배님들은 저는 이제 연습생 왔을 때부터 이제 나연 누나, 지호 누나 그리고
장윤 누나는 이미 이제 회사에 있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제가 연습생 이제 얼마 안 됐을 때도 누나들은 이제 막 교육생이고 연습생 다음 단계가 교육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뭔가 그 진짜 멋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쇼케이스랑 막 그런 월말 평가 이제 자주 이제 같이 보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그 뭔가 누나들이 되게 잘하는 그 무대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악도 그렇고 근데 뭔가 우리 나연 선배님, 우리 나연 누나의 솔로 데뷔 타이틀을 듣고 뮤직비디오도 봤을 때 뭔가 그치 진짜 우리 누나들이 이런 거 진짜 잘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듣고 뮤직비디오도 보고 뭔가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진짜 뭐 트와이스 누나들은 선배님들 다 너무 잘 하니까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나연 누나는 이제 또 맏언니이시기도 하고 제가 그냥 연습생 때부터 누나 그냥 다 잘했어요. 진짜로 연습생 진짜 되게 누나 되게 멋지게 보면서 저도 연습생 생활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나연 선배님의 데뷔 타이틀곡 팝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우 예. 오우 예. 스테이는 어땠어요? 노래 어땠나요? 연습생 찬이. That's right. 팝팝팝팝 이번에 오, 맨날 듣고 있어. 좋아요, 좋아요. 맨날 들어주세요. 자주 듣고 있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주 들어주세요. 맞아요. 약간 진짜 나의 누나는 진짜 뭐라 해야지. 무대 위에서 라이브 하는 게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기본 베이스가 엄청 탄탄하다 해야 되나? 예. 네. 진짜 배울 점이 전 너무 많은 선배님 누나여가지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 연습생 때도 그렇게 느꼈었고 지금도 그렇게 느낀다는 점. 저도 열심히 할게요, 누나. 더 열심히 해야 돼. 어쨌든 오늘 찬이발 첫 번째 노래 팝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스테인은 또이 노래 알겠죠?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바로 이어서 렛츠 고! We stay up until the light. Sunrise in the morning. And I can't wait until we reunite. I can't help to ease your mind. And even if you're low sometimes, I can be the one to pick you all the way up. Baby, when you're feeling down, you just gotta let me know. Oh, there ain't no problem. Don't
And the world of love tonight. Come around with me, we can dance tonight. Yeah, under the stars tonight. Yeah, yeah, I shall burn that neon light. Come on, space out the winner. If you lose sometimes, 어, 잘했네.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나연 선배님, 우리 나연 누나의 No Problem featuring Felix of Stray Kids 였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은데? 아, 사실 처음 듣고 처음 들으려고 이렇게 아껴둔 이유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엄청 아껴뒀거든요. 아, 근데 릭스 너무 잘했네. 너무너무 잘했는데? 아, 그리고 노래 자체도 팝도 마찬가지인데 확실히 뭔가 이 더운 엄청 이제 따뜻해진 날씨에 듣기에 너무너무 좋은 곡들인 것 같아서 우리 스테이한테도 많이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노래 진짜 너무 좋다. 오, 네, 자주 들을 것 같아요. 릭스도 너무 녹음이 너무 잘해가지고 Good job, Felix. Good job. 용복이 잘했어. 맞아요. 우리 용복이 잘했어요. Nan's English is so good too. That's actually really true. Now, see, okay, I have a really funny story to tell you. Basically, a lot of people learn or take English classes in school, right? And, you know, even if... It's different for everyone, but there are people out there, and I didn't even know this, but there are people out there that might not be able to speak English, but they can understand everything. And then, first of all, I didn't know that stuff like existed. I didn't even know that could actually be possible. But the first person that could do that from who I knew was... 나연 누나, and that was just the first time I heard about things like that, and it was just really cool. So yeah, after that, there were other people who, you know, have that same power, I guess. I don't know if I should call it a power, but like it was pretty cool, so I'll call it a power. But yeah, and then other people started to show those powers, and I was like, oh, so it is a thing. But the first person that for me, the first person that had that power was Nayanana, and I just thought it was so cool, because like even back in training days when we would just speak in English, she'd be like right next to us, she'd be like, oh yeah, oh 맞아 맞아, and I was like, what? 너 어떻게 이해했어요? 어, 난 다 알아는 들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네. 뭔가 그 네, 처음으로 이제 나연 누나 통해서 그런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약간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언어 자체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능력이라 해야 되나? 예. 네. 근데 나연 누나가 처음이었는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나연 누나 통해서 그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약간 아, 어, 이엔이도 그렇고 약간 다른 그런 사람들, 그 얘기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나연나가 뭐 지금 완전 올 영어 가사인데도 발음이 또 너무 잘하니까 한번 다음에 누나랑 만나게 될때 한번 실험해 볼게요.
영어로 말해보기. 오늘 엄청 잘할 것 같은데. 네, 확실히 뭐라 해야지? 약간 언어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그 언어에 대한 그런 센스가 있지 않나. Yes. 우리 서창빈도 맞아요. 창빈이 요새 영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영어로 말해보기. 얍. 영어로 말해볼게용. 이해도 알아들어요? 왜? 이해이도 뭐라 해야지? 약간 뭐 본인 피셜이긴 하겠지만 뭔가 말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근데 듣는 거는 다 이해한다. 약간 이쪽 위주였더라고요. 자, 이게 약간 하면서도 느껴지는 건데 뭔가 제그어 뭐라 해야지? 그 말하는 속도랑 약간 그 반응 속도가 좀 되게 느린 것 같아요. 아, 이게 피곤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안 피곤해요.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나의 이제 다른 곡들은 제가 나중에 꼭 챙겨 듣고, 그리고 지금 이제 들을 곡들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일본 앨범이 나오거든요. 거기 있는 곡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커스는 저번에 이제 같이 보고 같이 듣긴 했는데, 한번더 들어볼래요? 아니면 다른 곡도 들을래요?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화이팅입니다. 역시 스테이는 우리 스트레이키즈를 강하게 키워. 아니, 아직은 안 피곤해요. I'm okay. 졸릴 때 놓치면 못 자. 아니요, 저는 아, 약간 그건 있는 것 같긴 하다. 약간 아무리 약간 저는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약간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되게 밤 늦게 끝나는 스케줄이 있으면 가끔씩 저도 모르게 이제 숙소 들어와서 일단 저도 모르게 숙소 침대에 이제 누우면 저도 모르게 그냥 그대로 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자기 전에 씻을 수 있으면 피곤했는데 저도 모르게 깰 때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 약간 씻어서 그 상쾌해지는 느낌 때문인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네, 절, 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진짜 잘 자는 편. 그냥 자자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새 또 다시 코 고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비염이, 염증이 있다 보니까. 아, 근데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I don't know. I don't know. 하르르르르르르르르. 눈에 졸음이 가득해. 아닌데요? 아닌데요? 쌍꺼풀 만들면 안 되겠다. 아,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서커스는 일단 지나가고, 다른 수록곡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Let's go! 君を捕まえたくても届かない、yeah、抱きしめて泣きたいのに叶わない。僕は見透かされ知らぬふりされ、ただ見送る精一杯顔で、yeah。
비해 눈빛이 멋대로 나한테 지옥가 누보고 와사미시 사가노코로 바칼리데 못쓰기 사타코 두데모 가해라는 너의 투시드데모 타다코노 맘마데 너니 못하기는 너가 뭐하가요 와카테샤모 코코로노 키즈가 이타미다스 기레나데 Fairy tale였습니다. This love is full of fairy tales. 천방에서 듣는 스키즈 노래도 더 좋게 들려요. 아 그래요? 약간 오프닝 느낌 나는 거구나. 노래가 진짜 좋긴 해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방찬아 졸려? 방찬아라는 이름을 정말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방찬 자체는 좋거든요. 약간 방찬 아니면 뭐 찬아 아니면 뭐 찬이 이렇게는 좋은데 방찬아 이렇게 붙이면 뭔가 되게 이상해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옛날에도 이제 그 방찬아로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예, 약간 뭔가 그게 항상 약간 뭔가 약간 걸린 뭔가 걸렸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려나? 그냥 외자여서 그런지 뭔가 그 방찬아가 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약간 킹받는 느낌. 그냥 찬아라 부르면 되는 거예요. 뭐 크리스, 찬아, 찬이, 방찬, 뱅, 크리스토퍼, 뭐 크리스 찬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방찬아는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로 방찬아는 약간 예 약간 그 기분 나쁜 느낌이 있어요. 예.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이름 진짜 많잖아요. 저 이름 별명 너무 많아, 엄청 많아. 반찬, 방찬 많아.
다 좋아. 다 상관없는데 방찬하는 좀 그래요. 방찬하는 진짜 약간 예 뭔가 그 별로예요. 맞아, 좀 정 없는 느낌이랄까. 예. 방크리스 뭐 괜찮아요. 다 좋아. 뱅첸 좋아요. 어우 우리 웅이 생각난다. 뱅첸 그쵸. 약간 뭔 느낌인지 알죠? 스테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돼요. 대신 방찬함만 피해주세요. 아 뭐 그것도 편하면 뭐 그냥 편하게 해도 되는 건데 제가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아 왜 방찬함 좀 아 그 방찬함 너무 그래. 약간 약간 이왕 이름을 부를 거면 약간 정 있는 느낌, 이미 친한 느낌으로 부르면 되는 건데 방찬하는 너무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미 약간 뭔가 거리 두고 부르는 느낌이니까 방찬하는 굳이 그냥 편하게 찬아, Chris, Hey Chris, Bang Chris, Bang Chan, 방찬, 찬이, 찬아, 방찬. 방찬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다른 애칭은 마음 편하게 다 불러도 됩니다. 네. 찬아 공항 패션 이번에 뭐야? 흰 티에 청바지? 아 이번 공항 패션이요? 아, 사실 제가 그 되게 아끼고 되게 친하고 되게 좋아하는 형이 있거든요. 이제 그 형은 이제 또 호주에서 왔고 그 형도 되게 좋아하는 형인데 그 형이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 뭐냐 언제 또 미국 가냐, 미국 투어 있다면서 언제 또 하냐. 그러니까 저희 뭐냐 내일 모레 이렇게 아마 출국할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아 그래 너 뭐냐 공항 패션 뭐 입을 거야. 그래서 저요 뭐 편한 거 아무거나 입지 않을까요? 그 형이 너 또 검은색 입을 거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형이 이제 직접 본인 옷을 아 기라바 형이 이것저것 준비해 줄 테니까 이거 그냥 형이 그냥 입으라는 대로 그냥 입으면 돼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느낌도 있고 이 느낌도 있고 이 느낌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되게 신기한 옷들 되게 많이 챙겨왔어요. 근데 예 그래서 뭔가 아 그래 뭐 형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입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멤버들도 형 무슨 일이에요? 이러고 직원 누나 형들도 너 무슨 일이니? 이러고 다들 약간 되게 놀란 눈빛으로 보길래 예 근데 다들 되게 좋아해줘가지고 예 또 우리 그 형한테 고맙다고 말해줘야죠. 전혀 제 아이디어나 제 그런 게 없었고요. 오직 예, 그 형의 그런 의견들이 그리고 그 형의 마음이 담긴 패션이었습니다. That's right. 맞아요. 호주 형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좀 그렇게 입을 필요가 있는데 아 어려워요. 아 쇼핑 자체도 좀 어렵고, 네, 강박이죠. 쓸데없는 강박이죠. 검은색만 입으려 하는 그 강박이 좀 너무 강한 것 같긴 해요. 네. 형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호주 브라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넌 코가 왜 이렇게 빨갛니 항상. 약간 연습생 때 그 별명도 있었는데 한참 이제 쇼케이스 때문에 머리 탈색하고 완전 뽀글머리였을 때 뽀글머리인데 또 코는 빨개. 그래서 그 도너의 도너라는 별명도 있었었고요. 예, 맞습니다. 루돌프 별명도 많았었어요. 루돌프. 루돌프 찬 맞아요. 도너 잘 어울린다. 맞아요. 옛날 연습생 때 엄청 많이 들었어요. 도너. 진짜 막 피부 하얗고 조그마하고 머리는 또 노란색이고 코는 빨갛고 특히나 추울 때 더 빨개져요. 이게 열이 다 일로 약간 모이나 봐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맨날 선생님들도 도우너 도우너 동생들도 다 도우너 도우너 이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다른 곡들은 이제 일본어 버전이어가지고 이미 나왔던 곡들이라 이 다음 노래는 아직 안 들어본 곡이어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점점 더 느려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지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할까요?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뮤직비디오 생각밖에 안 난다. 僕に tell me now yeah. 今聞いてること自体ダメなら君の顔色ばかりを見る僕を見たいなら、yeah. すぐ元には戻せないの now now、yeah. 今日くらいはいっそのままでいて明日には笑顔でまた笑い合いたいらない君以外今も全て飾るし Let's have a special time 好きな服全部買いに行こう携帯オフにして君やったフォーカスもうまくいくといいななんて思いながら Oh oh 二人で何食べよう君の好きなのだ昨日より柔らいだか、また心を奪わね僕を見つめその目がいつもと違うようで初めて見るその目に僕は不安になるね何を思っているのいつにもない顔で初めて見るその目でも僕は分かるから
오니 가가야 쿠타비 소노메니 보과 에가오니 나루. 오. 네, 우리 스트레이 키즈의 Your Eyes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제목은 Your Eyes인데 네 눈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그렇게 피곤해 보이나? 아니야, 안 피곤해 보여. 똘망. 좀 피곤해 보이긴 하네. 아, 요새 진짜 엄청 일찍 자고 엄청 일찍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한 오늘은 뭐 어쩔 수 없게 일찍 일어났던 것 같긴 한데 오늘은 4시 일어났었거든요. 어제도 4시에 잠깐 일어났다가 그날 다시 잤어요. 그 다음에 7시? 그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7시에 일어나서 또 이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또 작업하고 그랬었습니다. 음흠. Your Eyes 뮤직비디오 보면 잠이 깨지 않을까? 예, 너무나도 잘 깰 것 같아서 예, 그거는 피하려고요. 예, 그거는 진짜 좀 예,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작업이라니.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주로 밤에 작업하잖아요, 밤늦게. 근데 또 아침에 작업하는 것도 또 뭔가 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뭔가 잘 수월하게 좋은 속도로 잘 만들기도 해가지고 예, 요새는 이제 애들이 뭐 형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이런 텍 써주세요, 약간 이런 게 되게 바로바로 돼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나 안 피곤해. 안 피곤하다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하면 약간 그 심호흡 쉬게 돼요. 그럼 더 피곤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다니까? 안 피곤해. 안 피곤해. 안 피곤해. 아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곧 공연을 이제 하는데 저 너무 기대돼가지고 예, 그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레서 잠을 요새 못 자고 있어라는 말을 할 뻔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너무나도 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마음은 진짜 너무 기대고 설레긴 해요, 진짜로. 빨리 무대 쓰고 싶고,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또 미국 오는 거니까 우리 이제 미국에 계신 스테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너무 약간 예상이 안 되는 느낌? 그리고 또 이제 장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일본 가서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엔 또 어떨지 너무너무 그 느낌 알 것 같아. 맞아요. 오늘 은은하게 웃기네. 제가 은은하게 웃겨요. 은은하게 피곤해서 그래요. 은은.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팬첸 뭐라는 거야? 그치? 팬 스테이 챈트가 아닌 부분들도 되게 이제 같이 부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게 정말 기대돼요. 우리 스테이가 얼마나 우리 노래들을 잘 아는지, 어디까지 잘 아는지, 어떻게 부를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가끔씩 이제 또 저희 음역대랑 스테이 음역대가 또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가끔씩 스테이가 이제 그 화음으로 부를 때도 있고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디스트릭 9 같은 경우에는 와 이 부분인데 좀 낮다 보니까 화음으로 와
약간 뭔가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아닌데 잠깐 아니야. 헬리베이터였나? 아니야. 어쨌든 어떤 그런 곡이 있었었는데 화음으로 부르는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So yeah, I'm actually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concerts because you know it's been a while, and I just can't wait to really feel that energy that you guys are gonna give off. I'm actually really really also excited and really really looking forward to you know you guys just singing along with us because you know I haven't heard that in a while. I don't know how you guys are gonna sing it as well because you know you guys surprise me all the time with you know not only like fan chants but like you guys sing like the whole song and that's I feel like that's crazy. Like I can't wait. You know, the moment we, let's say for example, we sing Lonely Street together. I cannot wait to hear you guys sing Still a Stray. Ooh, it's gonna feel so good. So so not only Lonely Street, like even just the other songs, I don't know what you guys are gonna do. And that itself is just really, really exciting. So I'm really,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whole tour. Can't wait to see you guys, and yeah, I hope you guys have fun. That's most important for me. I hope you guys have fun. I want you guys to just go crazy, go nuts, just dance, sing, do whatever you want. I don't care. I know you guys don't care too, so let's just have a hectic tour and just have fun, okay? And that's a promise. That's a big promise. And I promise me and Stray Kids members, everyone, we will have fun too. So let's all share and enjoy the stage together.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닌가? 가지 말까?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갈까? 뭘까? 갈 거야? 잘 거야? 어떻게 할까? 빨리 가. 벌써 가? 가봐. 제발 가. Good night. 알겠습니다. 지금은 맞네. 한 시쯤 됐으니까 맞네. 지금 월요일이구나. 아 오늘 뭐 아침부터 어떻게 보낼 수 있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좀만 더 버티면 오늘 하루도 끝날 거니까 월요일이니까 좀 힘 빠지고 좀 짐 빠지고 그럴 것 같긴 하지만 화이팅! 저희는 응원하고 있을게요. 지금도 이렇게 응원하러 왔잖아요? 그쵸?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꿈꾸면서도 응원할게요. 예. Yeah. 어쨌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아니 시간에 한번 잘 타이밍에 맞춰봐서 한번 와볼게요. 예, 이게 약간 또 스테이한테는 또 뭔가 찬방이 밝겠다면 또 느낌이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에 맞춰서 제가 한번 잘 와볼게요. 어쨌든 저는 이만 가고 있습니다. Big hug, yeah? Big hug, yeah! 저는 이만 굿나잇 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스테이도 굿나잇이 아니지? 아, 뭐! 굿나잇일 수도 있겠다. Good night to stays who are going to have a good night. And good day to stays who have just started their day. 오늘 하루도 화이팅! 저는 이만 가볼게요.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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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피곤해. 나 안 피곤하니까. 나 안 끊을 건데. 안 끊을 건데. 안 끊을 건데. I'm not tired. Good night. Bye bye.